많은 카메라. 시작 발표. 너무 많은 카메라. 아니 견뎌. 견뎌야지. 오늘 자켓을 위해 염색을 했는데요, 이게 티가 날런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크게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회색 다시 하고 염색도 다시 하고 오늘 최강 롱 헤어입니다. 귀여워. 눈은 바짝 안 해도 돼요? 완전 첫 번째 촬영 제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하면서 약간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디렉도 해주시고 조금 감이 왔던 것 같습니다. 완전 약간 로마의 휴일이 생각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못했다. 큰일 났다. 저는 핫걸. 저번 앨범 이후에 이번에 파란색으로 염색을 해봤어요. 이 여름에 핫한 느낌을 좀 청량하게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 컨셉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진짜 시원시원하고 시크한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는 일단 처음에 시안을 보고 엄청 레퍼런스를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포즈 같은 거를 조금 더 이전에 하던 것들보다 과격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포즈랑 약간 모델 같은 느낌의 표정을 짓고 싶어서 많이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저희 메이크업 포인트가 캣 아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느낌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손톱처럼 반짝반짝하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입어봤습니다. 먼데이라 유닛 촬영을 하는데요, 저번 앨범에 이어서 또 같이 하게 됐거든요. 많이 지켜봐주세요 여러분. 갈게. 빨리 해봐. 따라할게. 하나 둘 셋. 잠시만요. 뭐야 딜레이 싫어. 정신 차려. 나 눈 질끈 감고 뜨고 눈다 빡. 귀여워. 오른쪽 윙크. 안돼 하지 마. 오케이 된 것 같아요. 오케이. 돌잔치 하는 게 없어요. 자 여기 처음으로 지민이랑 먼데이랑 볼을 맞대고 찍는 신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다. 잡채처럼 나왔다고 합니다. 저희 일상입니다. 누가? 우리 둘이. 우리 둘이? 그러니까 그거는 티가 태겨지 아니라 싸운 거예요. 근데 예상치 못했던 건데. 아 여기 좀 봐줘. Rain on me, rain, rain, rain. On. 셋, 넷, 둘. 여기 붙어 있어서 빨리. 알겠어요. 이제 방금 다 알았어. 누나들은. 야, 여기 똥 쌌다.
아무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어. 아니야, 나 떼줬어. 떼줬어? 어, 이렇게 했어. 아, 어떡해. 네. 아니, 애들이 너무 못생겼어. 그냥 무서운 것도 아니고. 아, 없네? 쭉? 좋아요. 근데 피라미드 게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귀엽지? 개인착이 끝났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엄청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다 아는데 데일리만 모름.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오늘 고양이가. 아, 진짜요? 성공! 오늘 저 고양이 같다는 말 듣기가 저한테 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라인도 이렇게 조금 올려서 그려봤고 손톱도 고양이 같고 머리도 고양이 같단 말이에요. 성공했습니다.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바로 저의 아이라인인데요. 제가 평소에 조금 눈꼬리가 올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순팅해 보이려고 눈코를 항상 내려서 그리는데 오늘만큼은 내가 바로 이 구역의 고양이다 하는 생각으로 한껏 올렸습니다. 이렇게 올렸고 그리고 속눈썹도 평소에 제가 붙이는 거랑 좀 다른 느낌의 속눈썹을 붙였는데 오늘 메이크업 굉장히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제 룩과 어울리는 골저스한 메이크업인 것 같아서 네, 듭니다.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방금 단체도 찍고 조아랑 유닛도 찍고
이제 저의 개인 사진까지 다 찍고 왔는데요. 제가 자켓 이 착장에서 순서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예쁘게 나온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스카프를 전 항상 이렇게 디자인으로 쓰거나 이렇게 목에 감싸기만 했었지 이렇게 머리에 쓴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오늘 이렇게 자켓 촬영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해봤는데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제가 앞머리가 생겼어요. 이번에 컴백 준비를 하면서 어떤 변화를 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앞머리로 자켓 촬영을 찍으니까 크시크 귀염귀염 프리티하게 나온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다음 책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보여드릴까요? 괜찮죠? 잘 어울린다 머리. 그럼 이따가 칭찬해주겠지? 나도 속마음으로 말했다. 근데 예쁜데? 완전 예쁜데? 난 너 이게 너무 좋아. 그 올린 각도. 어, 앞으로 그렇게만 인생에 사라졌으면 좋겠어. 이런 거 있어. 이거 봐. 어, 뭐야? 나 이렇게 약간 섹시한 척 해봤어. 예뻐. 칭찬 그만할게. 응. 5만원? 응. 너무 예뻐요. 뭐? 너무 예뻐요. 지안이는 퀸입니다. 네, 컨셉이 퀸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퀸카로 살아남는 법에 레지나 조지를 맡게 됐어요. 나이스하네요. 회원으로 너무 잘 나왔는데 근데? 좀 죄송한데 웃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봐. 어때? 뭐야? 나도 약간 웃어 주면서 찍어주고 약간 안 봐주고 찍어주고 약간 막 찍어주고. 이상해. 야야야 다섯 장 이상 건졌다 어떡하냐? 어떡하니? 있지? 약간 이런 느낌 어때? 별로기만 해. 뭐하냐? 소은아 언니 느낌 몰라? 약간 좀 귀엽게 잘 나가는 느낌이다. 저는 계속 헤매게 웃었어요. 너무 귀여운데? 웃는 건 줄 알고. 귀엽네. 신한데 어떻게 하세요? 신나는 느낌. 마음에 들어요. 저는 이 친구가 이 괴물 친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오! 핑크, 젤리, 딸기, 공돌이, 엥? 롤러? 뭐지? 이런 볼펜 저 어릴 때 썼었어요. 뒤에 그 소녀시대 서현 선배님 라벨지 붙여가지고 이런 솜사탕 볼펜도 제가 실제로 썼었답니다. 제 사물함 샀고 잘했죠? 샀고 전혀 안 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그냥 물건만 넣는 용으로 쓰는 사람입니다. 완전해. 표정 다양한. 이 정도면 볼링이라네 여기서 그냥. 많이 크죠. 밑에다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맞아요. 훨씬 스포티해진 느낌인 것 같은데. 언니들 찍은 거 보고 다 너무 잘 나와. 언니 사진 보고 있었는데. 아 이거? 잘 나왔다. 이거? 나중에 찍은 거 아마. 이거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고마워.
선택해도 돼요. 멤버들이 지그재그때를 보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지그재그때 제가 앞머리가 있었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내리고 오랜만에 양갈래를 했는데 어려진 느낌이기도 하고 뭔가 이 착장, 이 컨셉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만족합니다. 자체 챌린지 하기 그런 느낌인데 약간? 데일리들 보면 진짜 놀라겠다. 이걸로 컨셉 포터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가겠지만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머리 관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저의 금발 활동. 촬영이 끝났습니다. 와우! 미니 6집. 오, 와우, 벌써 6집.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저희 두 착장 찍었잖아요. 맞아요. 되게 다른 느낌이니까 데일리가 새롭게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데일리 그러면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안녕. 만감부.